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나인테크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2673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9일 오후 1시 2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나인테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인테크 2차전지 관련 주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때 고점 한번 찍고 조정을 지속적으로 좀 받으면서 지금 121선까지 이탈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장이 오전보다는 조금 다시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좀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좀 하락 흐름세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900선 까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지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면서 어떤 테마나 이슈로 좀 묶여져서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은 나인테크 지난번에 이제 방송해드렸을 때 6,100원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고 하네요. 6,100원이면 요 정도죠. 여기 선에서 아마 좀 물리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좀 그린뉴딜로 좀 묶이면서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쿠팡 관련 뭐 비트코인 관련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장이 빠진 이유도 또 지금 달러 환율 상승하고 금리 인상했죠.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LG 화학의 지속적으로 라미네이션하고 스태킹 장비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 거의 이제 그 LG의 수출을 이제 많이 해서 납품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좀 대비가 되는데, 지금 시장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린 것도 있고, 이제 환율하고 금리 인하로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은 아직 뭐 재료가 소진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인테크 종목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이제 종목 분석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인테크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은 1684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는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 떨어진 4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 분석 한번 볼게요. 종목 분석 보시면은 일단 20년도께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2019년도에는 어쨌든 18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지금 아직 뭐 분기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딱히 뭐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러기에는 좀 애매하고, 조금 적자 전환은 한것 같아요. 그냥 제 예상으로는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2018년만큼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ROE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감소를 3분기 기점으로는 감소를 했어요.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감소했죠. 부채 비율도. 죄송합니다. 일단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매출액이나 아니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부채 비율을 조금 탕감을 시켰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좀 안정적으로 좀 하려고 좀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분현황이 이제 그 유동주식 수를 보면 2,500만 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딱히 뭐 크게 어떠한 뭐 이슈는 없네요. CB 발행, 이제 전환사채 발행은 제가 1월 달에 한번 짚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나인테크가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제조 장비 이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실적, 미래 가치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매매 동향 자체도 보시면은 지금 개인 물량들이 지금 현저하게 많죠. 외인도 물론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인이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래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좀 60일선 이탈하자마자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나인테크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좀 피로도도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고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장이 빠지는 것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낮추고, 이 자리에서 지금 신호 자체가 이제 추세 반전의 신호예요. 이게 오후 3시 장 마감해봐야 알겠지만은, 추세 전환의 지금 신호로 좀 보여져서 내일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들고 계신 분들, 일단 신규진입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면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신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좀 평단가를 낮춰서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주가가 기술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거나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을 좀 모색해서 들어가는 게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인테크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방송 도와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